내 몸이... 당신은 누구지? 그리고 여기는... 역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네. 믿기 어렵겠지만 넌 한 번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내가... 안타깝게도 네 이전 육체는 소실됐어. 다행히 네 영혼은 추출할 수 있었지만 내가 새 육체를 주겠어. 이게 나의 몸? 네가 원하는 성별을 골라. 이게 나의 모습? 이게 네가 원하는 자신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주길 원해? 이게 네가 원하는 자신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주길 원해? 너의 취향이 나쁘지 않네. 이게 나의 모습.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기억이 없겠지. 이 책은... 아직 놀라긴 너. 성배에 네 손을 갖다 대봐. 너를 믿지 말고 너를 믿는 날 믿어! 이제 너는 나의 건 베다의 기사가 됐어. 베다의 기사? 당신은 설마 전쟁의 여신이 베다? 나는 수많은 별의 바다를 넘어온 지우리 베다 아스트라이아. 너인 날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더니 너는 베다의 기사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13번째 책의 주인이지. 내가 책의 주인? 방금 너에게 주어진 힘은 베다의 기사 중 하나인 레온의 힘이야. 책의 주인은 베다의 기사들이 지닌 힘으로 그들의 누구를 책에 저장할 수 있어. 책을 펼쳐봐. 너에게 또 다른 기사의 힘을 주도록 할게. 내 이름은 얀코! 고치는 일이라면 맡겨두세요! 얀코. 그는 뛰어난 사수야. 그의 힘을 사용하면 얀코의 장비를 입을 수 있어. 너는 이제 레온과 얀코의 힘을 모두 쓸 수 있어. 그뿐 아니라 그 외 수많은 베다의 기사들의 힘도. 이제 책을 닫아봐. 얀코의 힘을 느껴봐.
너는 책에 저장된 기사들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대체 왜 나에게 이런 힘을?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사명? 12개로 나누어진 나의 파편을 찾아 나를 소생시키는 것이야. 지금의 내 힘으로는 네 정신을 이곳에 데려오는 게 한계야. 베다의 파편? 지금의 나는 모든 육체와 기운을 잃고 상념만 남은 존재. 나를 대신해 베다의 파편들을 모아줬으면 해. 먼저 첫 번째 파편인 심장을 찾아. 심장? 나의 심장, 내 힘의 근원. 그것이 내 부활의 첫 번째 조각이야. 그럼 현세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 현세의 모습을? 그럼 여긴 어디지? 내가 만들어낸 아공간이야. 그리고 여기 네 꿈과 연결돼 있지. 아, 시간이 되었네. 곧 나는 잠들 거야. 널 구하기 위해 대부분의 힘을 써버렸거든. 내가 잠들면 나를 지켜줘. 이 아공간에서 내가 소멸하면 꿈으로 연결된 너도 소멸되거든. 잠깐만, 아직 궁금한 게. 이제 졸려. 내 심장을 찾아줘. 토드버그의 핀나르 요하네스를 찾아. 잠깐만. 암흑 넘어서 너의 세계로 돌아가. 잊지 마. 토드버그의 핀나르 요하네스. 이곳은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꺾인 곳이야. 아니, 다시 시작된 곳인가? 2년 전 우리의 모습. 우리 기간트포로 마도누스에게 도전했어. 그리고 이곳은 우리의 기억이 만들어낸 악몽이야. 적이 곧 몰려올 거야. 방패를 들어올려. 소나기! 이젠 내 차례야. 얀코, 지원하겠습니다! 어때? 레온의 힘이 없어지지 않지? 너에게 우리의 힘을 빌려줄게! 나와 레온의 힘을 이용해 이 악몽을 벗어나는 거야!
확장 소지. 녀석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앞에 있어. 나중에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오늘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일도 그 다음도 기회는 없어. 이건 바보를 더. 그게 너의 의지라면 당연히 함께지. 언제나 나를 일으켜주는 건 너야. 그러니 이제 돌아가자. 리더... 바로 마그누스 앞에서 무슨 소리야? 너의 꿈이잖아! 우리의 힘만으로 미친왕의 폭정을 끝내고 영웅이 되는 거! 아니... 나의 꿈은... 너희들이야. 너희들만 있으면 난 언제든 꿈꿀 수 있어. 리더... 역시 우리 대장! 라니! 라니! 네 놈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모두 산채로 잡아들여라! 팔 한두 개는 잘려나가도 괜찮다! 숨만 붙어있으면 된다. 고통을 안겨주마. 해야해 레온. 너라면 할 수 있어. 걱정 마. 우린 항상 함께잖아. 이렇게 우리의 꿈은 2년 전 이곳에서 끊어졌어. 하지만 네가 이 악몽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꿈은 이어질 수도 있겠지. 속성에 내성이 생겼어. 힘, 제대로 된 공격이 힘들어. 역시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 내가 이야기했지. 우린 항상 함께잖아. 이제 괜찮아. 정우의 소녀 라니.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 세계 주인, 네 덕분에 우리는 이 끝없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 너에게 우리의 힘을 빌려줄게. 당신을 토드벅으로 안내할게. 우리의 꿈을 이어줘. 앞장서지! 그녀를 만났을 때의 기억, 왜 다른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 거지? 남자가 많습니다. 마차를 걸고 피하셔야. 이 물자가 없으면 성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 물자를 구할 수는 없어. 할 수가. 자네는 혹시 베다의 기사인가? 그런 것 같아. 이런 곳에서 베다의 기사를 만나다니 정말 여신의 가호. 게다가 그런 특이한 힘을 사용하다니. 설마 책의 주인인가? 이 책을 말하는 건가? 책의 주인이래. 베다의 책이라니. 책의 주인이 왔어. 여신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 거야. 진짜 책의 주인이라니. 오호호. 온도를 잠재우는 베다의 축복이여. 책의 주인은 어릴 적 전설로만 들었건만 이런 순간에 직접 만나게 된 줄이야. 혹시 토드복의 핀나르 요하네스를 알고 있나? 오,
당신의 인도로 우리가 토드버그의 사람들이라네. 빛나루 요한에스는 우리 성의 수비대장이고. 수비대장? 그렇습니다. 제게 주인이시여. 그분과 기사단 덕분에 참극의 날에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참극의 날. 전설 속 베다의 기사 양관, 내 간곡한 부탁이 하나인데, 도드복으로 먼저 가서 지원을 요청해 줄 수 있겠나? 지금 마차도 이 모양인데다가 부상자들이 있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네. 그 사이 망자가 나타난다면? 자네 덕에 당장 망자들이 더 나타나진 않을 것이. 네 앞에 고개만 넘으면 바로 도드버그 있어. 그래, 이 망치를 가져가면 낯선 자네의 말도 믿어줄 것이. 처음 보는 베다의 기사로. 여기가 토드버그인가?